가락지 매듭입니다. 네 개의 꽃잎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. 한 줄의 끈을 왼손은 잘 잡으시고요. 오른쪽 끈을 왼손 손가락 두 개 정도에 앞에서 뒤로 한 번, 두 번 X자 모양이 되게 감아주세요. 첫 번째 감았던 고리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을 넣어주세요. 주먹을 쥐듯이 왼쪽과 오른쪽을 잘 잡으시고요. 위에 끈을 밑으로 덮고 오른쪽 끈으로 올라갔다 왼쪽 잡고 있던 오른쪽 부분으로 내려오세요. 손가락을 빼고 펼치면 처음 시작한 끈과 나온 끈이 만나면서 꽃잎 모양이 되고요. 두 번째 따라갈 때는 오른쪽으로 따라가 줍니다. 그때 걸리는 부분은 끈을 한번 끼워서 다시 따라가고 모든 줄이 두 줄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. 조금 더 줄을 정리하면 완성입니다.